누너 안연의 15번입니다.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밥 박학 박학 다식하다라는 말 들어봤죠?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안다라는 뜻인데 널리 공부한다. 박학 박학 어문 문은 학문, 예술, 책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널리 공부한다. 박학 어문을 합쳐서 그냥 널리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널리 공부하고 약, 지, 그것을 제약한다, 묶는다, 이렇게 말린다.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일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를 예로써 말린다. 예로써 묶는다. 그렇게 하면은 역 또한 가이 불반 반, 이 밭두둑 반자, 경계 반자인데 이 글자는 막 함부로 날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발호하다, 배반하다, 어그러뜨리다. 그러니까 어떤 기성의 질서나 아니면 뭔가 사회가 지켜야 할 어떤 규범 같은 것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데까지 나가거든요. 근데 예로써 그걸 말리면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.